약 400m 앞, 시속 60km,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약 300m 앞, 시속 60km,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시속 60km,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. 무단횡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커브에 주의하세요. 커브에 주의하세요. 약 2km 앞 한림천하고 교차점에서 송도 방면으로 오른쪽 1시 방향입니다. 약 500m 앞, 시속 60km,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약 300m 앞, 시속 60km,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시속 60km,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
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약 700m 앞 한림천하고 교차점에서 송도 방면으로 오른쪽 1시 방향입니다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오른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약 300m 앞 한림천하고 교차점에서 송도 방면으로 회전 주의 구간 통과 후 오른쪽 1시 방향입니다.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잠시 후 시속 60km 구간입니다. 약 700m 앞 국민체육센터 사거리 교차점에서 송도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. 오른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약 300m 앞 국민체육센터 사거리 교차점에서 송도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.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왼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약 200m 앞 시속 3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
주동차 단속 지역입니다. 약 300m 앞 남항 사거리 교차점에서 대청동 방면으로 왼쪽 11시 방향입니다. 그 다음은 우회전입니다.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. 잠시 후 왼쪽 11시 방향입니다. 그 다음은 우회전입니다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그 다음은 우회전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잠시 후 회전 주의 구간 통과 후 우회전입니다. 도착하였습니다.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. 목적지 주변에 혼합 광주 해집이 있습니다. 도착 소요 시간은 49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그 다음은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주의 구간 통과 후 우회전입니다. 그 다음은 좌회전입니다.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.
약 300m 앞 예치선으로 교차점에서 신청 경찰청 부산역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. 약 2km 앞 험내골 F 교차점에서 하약 동서 고가로 방면으로 직진 방향입니다.
시속 60km,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약 300m 앞 시속 60km,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약 700m 앞 범내골 램프 교차점에서 하약 봉서 고가로 방면으로 직진 방향입니다. 약 300m 앞 범내골 램프 교차점에서 하약 봉서 고가로 방면으로 직진 방향입니다. 그 다음은 우회전입니다. 직진 방향입니다. 그 다음은 우회전입니다.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무단횡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목적지 주변에 부산 전기 학원이 있습니다.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.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. 도착 소요 시간은 47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그 다음은 좌회전입니다. 첫 번째 차로를 약 300m 앞 오르세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.